자, 오늘 텔레칩스의 대안주로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대안주로 주셨습니다. 일단은 자율주행 플러스 OLED까지 겹치면서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캠트로닉스 한 분 주셨고요. 여기에 역시 금융시장,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플러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도 겹치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주셨습니다.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?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의 캠트로닉스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이 회사는 하는 일이 많네요. 네, 네. 이것저것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약간 화학 관련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다가 네.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까지 사업부가 변화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매출 구조로 보게 되면 케미칼 쪽이 전 34%대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리지드 OLED, 식각 쪽이죠. 이쪽은 국내 1위입니다. 이쪽이 26%대, 그리고 전자부품, 무선 충전, 또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쪽이 거의 아직까지 한 4%대 정도다 보니까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일단 올해 작년의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 이 전자부품이나 무선 충전은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. 이 OLED 식각 쪽은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이제 OLED로 출시가 된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넓은 만큼 식각에서 나오는 매출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삼았던 이 자율주행 사업부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쪽이 V2X 모듈이라고 하는 쪽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율주행 차가 갈 때 이를 이제 교통 보조 시스템과 같이 맞춰서 이어지는 통신이 필요합니다. 이를 얘기하는 걸 VTX 모듈이라고 하는데 네. 이와 함께 또 자율주행 센서 같은 ADAS 기능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도 또 다른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실증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를 했고요. 그런 쪽에서 이런 또 V2X 관련된 쪽의 새로운 듀얼 단말기 같은 경우도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. 이에 따른 흐름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의 성장 동력까지 맞아 있다라는 쪽에서 올해 매출이 한 14% 증가한 6,200억대, 영업이익은 한 480억 가까이, 한 네. 17% 정도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겠죠. 네. 그런 쪽에서 본업 잘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어지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캠트로닉스 아직까지는 뭐 자율주행 부분이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의 기대감도 함께 받을 수 있겠다. 성장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캠트로닉스 주셨고요. 자, 반종민 소장님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네요. 예, 사실 뭐 금형회사 때문에 추천한 부분들은 아니고요. 네. 사실 이 금형적인 부분들보다는 자율주행과 삼성 그쵸. 때문에 좀 오늘 그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율주행 핵심 부분 라이다 부품을 지금 현재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국책과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개발 중인데 이게 사실은 좀 애플카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크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라이다라는 부분들이 그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좀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부분들은 뭐 통상 그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좀 많이 불리는 그렇죠.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계속 개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율주행적인 부분들도 연계성이 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동사 2대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M&A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삼성과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좀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에이테크 솔루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라이다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텔레칩스와 마찬가지로 삼성과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M&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주셨습니다.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주실까요?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초에 한번 슈팅이 쭉 나왔다가 그 뒤로는 작년에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. 사실 이게 뭐 계속 크게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연매출이 계속 한 4, 5년 정도를 봤는데 계속 뭐 크게 유지가 되거나 뭐 크게 상승을 했다거나 매출이 증가를 했다거나 그런 폭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게 금융산업이라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3D 프린터가 다품종 극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융적인 사업뿐만
그 부분들보다는 네. 자율주행과 삼성의 이슈 동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아래쪽에 좀 매물대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이탈만 하지 않고 간다면은 계속 꾸준히 가면서 상단을 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땐 매수가는 한 16,500원대로 좀 이하로 지장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이전에 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2021년 1월 29일 때 하락을 했던 그 구간대에 따라 2만 원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서 2만 원으로 목표가를 잡았고요. 손절가는 아래쪽에 이제 그 14,400원 정도의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일단 에이텍 솔루션의 가격 전략 제시를 해 주셨고요. 다음은 캠트로닉스의 가격 전략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캠트로닉스는 주가가 이렇게 약간 돌려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어디로 나오나요? 네. 일단 캠트로닉스를 볼 때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. 주봉상의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. 네. 네, 그런 쪽에서 작년이었죠. 작년 1월 초부터 그러니까요. 약간 좀 횡보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확장세로 간다. 그러면 다음 국면은 또 느리지만 레벨업을 시도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약 한 지금 29,000원대 밑에 정도에서 매수가 노리는 전략 한 28,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 때 부근인 35,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,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캠트로닉스까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텔레칩스의 대안주로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캠트로닉스와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뉴욕 시장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. 네, 반등을 했지만 반등세를 우리도 이어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. 네,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 쪽의 변화가 오늘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이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성장주들이 좀 반등 나올지 판종민 소장님은?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네. 이럴 때는 좀 더 이번 주까지 좀 관망의 자세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어쨌든 조금 쉬어가자, 안전하게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전략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이야기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